어느님, 오, 유산 남면이 성인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손해율 높은 335 유병자 간편보험에도 유산 분산 시 납입 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 뿅. 단 3일만 17, 18, 19 월, 화, 수 딱 유산 분산 시 납입 면제 연계 조건 완화가 업계 유일하게 어린이보험만 유산 납입 면제가 아니에요. 성인보험과 유병자보험 모두 납입 면제 연계가 완화가 됐다. 아니 납입 면제는 납입 면제지 연계가 완화가 뭐야? 네, 다 모르실까봐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목! 단 3일간만 매월 39,000원이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알파플러스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40세 남성 기준으로요. 지금 유사함 납입 면제가 연계 조건 완화 왼쪽에요. 연계 보험료 일단은 보시면 17일부터 19일까지 암 진단 시 연계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2천이나 계속 표적 항암 1,000만 원 아니면 암 통원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된다. 어린이 보험은 연계 조건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계 보험료는요 위에 셋 중에 하나만 넣으면 1,0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되는데요. 표적항암 2,000 연계 시에 1,400원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 근데 20일부터는 어떻게 가입이 되냐? 20일 이후나 그 전에는 어떻게 판매가 됐냐면요. 성인보험은 일반암이 2,000 넣어야 됐고요. 간편보험은 1,000만 원. 그 자녀나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은 3,000만 원을 넣어야 돼서 일단은 가입을 했었어요. 암 진단 시 2,000만 원 연계 시에는 4만 440원 정도가 보험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일반화 3천, 2천을 넣어야 유사암 납입 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유사암 납입 면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다는 거죠. 근데 웬일이야. 17, 18, 19, 3일 동안 수요일 19일 6시까지는 암 진단금이든 모든 연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표적항암 2,000만 원 혹은 암통원 일단 5만 원만 넣으면 일단은 암 진단비 필요 없이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 보호망 지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보호망이 일단은 30대 기준으로 기존에 20위 이후에 가입이 될 일반화 3,000만 원 넣은 거라 지금 현재 17, 18, 19 암진단금 3,000만 원 안 넣고 유산 납입 면제 되는 거 두 가지 플랜 보험료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지 실제 설계해 봤거든요.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30세예요. 네, 여기 보시면 20년 나 90세 만기. 네, 그래서 일단 30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 상해사만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내혈관 2,000만 원 넣어드렸고 허혈성 2,000만 원, 내혈관 허혈성 수습이 1,000만 원, 그 상해 수습이 100만 원, 질병 수습이 20만 원, 그 다음에 특정 5대 질병 제외 이렇게 넣어들어서 54,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54,000원. 이거 외에도 종수습이와 그 다음에 뭐 M대 수습이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일단 저 보호망은 안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돼도 유사암 아니면 암 아니면은 뇌졸중 아 이거 어린이 보험이니까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일단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19일 넘어가면 똑같이 납입 면제가 되긴 하지만 일반한 3,000만 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지금은 54,200원대잖아요. 그럼 20일 넘어서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판매가 되었냐면요. 여기 보면 보험료가 갑자기 89,000원 됐죠. 아까 전에 여기가 54,000원이었는데요. 54,000원. 근데 지금은 89,000원. 그러면은 35,000원 정도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20일 이후에. 그전에도 M사가 유산 납입 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린 이유가 이 일반 암은 3,000만 원 무조건 넣어야 됐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 그래서 물론 암진단 받으면 유산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뭐 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암진단금이 M사보다 더 저렴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화 3,000만 원 요거랑 유산 이 두 개죠. 이 두 개면 보험료가 35,000원 여기 맞네요. 네. 그래서 암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암진단금이나 유산, 내혈관 허혈성, 내혈관 허혈성 수습이, 상해 질병, 종수습이 다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M사가 암진단비는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없어도 나머지가 유사암 진단시 나비 면제가 된다. 22 이후에도 일단은 암진단금 안 넣어도 나비 면제가 되지만 의무적으로 일반암 3천만을 넣어야 유사암 진단시 나비 면제가 되기 때문에 17, 18, 19, 2박 3일 이 내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 자, 이거는 335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보험. 유병자 보험에서도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 50세 기준이고요. 50세 기준으로 20년나 20년 만기로 자동갱신 요렇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 직접 통원비, 네, 그리고 내열과 암 직접 통원비를 넣어야 일단은 유사암 진단시 나비 면제 일단은 의무적으로 이게 기본 연계 조건에서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근데 기존에는 뭘 넣어야 됐다? 암진단비 3천만 원. 기존에는 암진단비 3천만 원을 넣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6만 7천에서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600만 원이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0만 원 비싸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암진단비 안 넣어도요, 일단은 갱신형 암 직접 통원 일단 5만원, 요것만 넣어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내혈관, 허혈성, 상해, 질병, 종수습이 모두 다 넣어서 6만 7천원으로 일단은 구성이 된다. 나중에 유사암 진단 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흉장, 제자리암 진단 시, 차후 보험료는 안 내도 된다. 근데 20년 갱신형은 20년만 안 내는 거지 20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또 내셔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무해지, 성인 보험은 표준형, 그리고 일단은 그 유병자 3, 4, 5에서는 갱신형만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3천만 원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유병자 중에 유병자 보험 중에 암보험 넣는다고 하면 여기보다 더 저렴한 회사 많아요. 암이랑 유사암은 따로 넣고요. 다른 보험사로. 그리고 나중에 내혈과 허혈성 수술비만 일단은 여기 M사로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